경상북도의회 예산 심의를 대가로 민간단체가 도의원들에게 돈 로비를 시도한 정황이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도의장은 자체 조사를 벌여 만약 금품 수수가 사실로 드러나면 수사 의뢰하겠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이정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상북도는 법인 노인요양시설 종사자 전체에 4년차까지 월 9만 원, 5년차부터는 14만 원 수당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1994년부터니까 20년이 넘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에 요양보호사 저임금 개선 권고가 나올 정도로 처우가 열악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법인 시설 종사자에게만 지급되고 개인 시설에서 일하는 요양보호사는 일체 지원이 없어 형평성 논란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개인 시설들은 똑같은 일을 하면서 법인에 파출해서 그 종사 수당을 지금 못 받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개인 시설 다 빠져나간다. 이유가 되는 이유를 갖다가. 경상북도는 개인 시설도 요양보호사 수당 지급이 필요하다고 보고 내년 예산 2억 4천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러자 법인 시설 쪽에서 개인 시설에는 수당을 지급해선 안 된다며 예산을 삭감해달라는 로비가 시작됐습니다. 합쳐도 5천만 원이야. 본인한테 4천만 원 로비가 들어와서 본인 거절했다. 해당 상임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예산이 통과됐습니다. 문제는 예결위원회 최종 심의에서 뚜렷한 이유도 없이 이 예산이 전액 삭감됐습니다. 개별 사업권으로는 유일하게 이 것만 표결에 붙여졌고 결국 삭감이 결정된 겁니다. 예결위에도 돈 로비가 있지 않았겠냐는 의혹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분은 뭘 문제가 있거든. 예결위에도 그럴 것이다 라고만 추정한 것이 아니고 수사를. 의혹이 확산되자 경북도 의장은 윤리위원회를 통해 자체 조사를 벌여 조만간 결과를 내놓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런 일이 있으면은 각오라고 처벌에 대해서도 모든 걸 감내해야 되는 그런 입장을 취하겠습니다. 예산 심의를 대가로 한 금품 수수 의혹이 갈수록 확산되고 있어 도덕적으로 또 법적으로 파장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이정희입니다.